저희 작품은 사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작품은 아닙니다. 햄릿에 있는 고독을 지금 현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고독으로 옮겨와서 그 고독을 가진 인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자 햄릿인지 남자 햄릿인지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고요. 누구나 사람은 마음의 고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지만 행동하기 힘든 지점들이 있고요. 그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작품 안에서 통하는 지점이 있다면 햄릿의 그 고독을 하닉이라는 인물이 나도 이렇게 햄릿처럼 고독하고 복수심에 병들어 있고 아 이렇구나라고 일체감을 느끼고 있을 때 똑같이 햄릿이라는 작품에 어떤 커다란 그 자기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연우를 만나서 그 연우와 저와의 사이에 햄릿을 서로 함께 무언가 어떤 지점으로 삼고 있다는 그 점이 합일점인 것 같습니다. 네.